공부를.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메가볼이라고 해서 이제 공벌레를 채집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안에 이제 쥐며느리랑 공벌레들이 엄청 많아요. 자, 이 친구들을 오늘 사육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준비물은 사육장, 그리고 물에 불린 수태, 그러니까 곤충이끼예요. 곤충이끼랑, 자, 그 다음으로는 물에 불린 개밥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한데요. 이거 많이 넣으면은 오히려 곰팡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파충류들이 이제 소변이랑 응가를 싸잖아요. 그거를 다 이제 분해시켜줘서 사육장 안이나 노폐물들을 다 제거해주고 냄새도 없애주는 역할을 해줘서 굉장히 이로운 곤충인데요. 야, 자, 전에 제가 열심히 땅 파서 잡은 친구들입니다. 자, 오, 굉장히 많아요. 자, 은근 많은데? 저 안에 더 있는데, 싸그리 한번 싹 모아보겠습니다. 대략 제 생각에 20에서 30마리 가량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쥐며느리랑 공벌레랑 섞여 있어요. 와. 근데 얘네들은 뭐 사람을 물거나 독성이 있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혐오스럽게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 공벌레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친구는 공벌레입니다. 야, 근데 떼굴떼굴 왜 안 말지? 자, 어떻게 보면은 좀 귀엽장하게 생겼죠. 그래서 애완용으로 키워도 될 정도인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는 애완용으로 더듬이도 이렇게 딸랑딸랑딸랑딸랑 활발한 느낌도 나고요. 뭐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는 친구들은 쥐며느리 같아요. 똘똘똘 많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자, 해가지고 우선은 이 친구들을 여기 사육장 안에다가, 자, 이제 여기 안에다가 이제 사육 세팅을 할 건데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사실 살아있는 이끼, 지푸라기 다 써도 되지만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곤충 이끼거든요. 자, 이거를 여기 사육장 안에 넣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수분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짜면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물을 많이 먹여놓은 상태입니다. 얘네는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먹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양하게 줄 수가 있어요. 개밥도 줄 수 있고요. 미러미나 귀뚜라미를, 죽은 것들을 이렇게 줘도 되고요. 좀 약간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고기 같은 거를 조금 잘라서 줘도 좋습니다. 번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알아서 이제 잘하고 번식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대신 성장 속도가 좀 느릴 뿐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참나무 숲이나 다른 유목 같은 거, 덩쿨 같은 거 넣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참나무 숲이를 넣어주면 분명히 여기 위에 잘 숨어 있을 거고, 이거는 곤충들이 먹다 남은 곤충 젤리 찌꺼기인데 이런 것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디자인상으로는 예쁘지는 않지만 얘네 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자, 우선은 개밥을 하나, 개밥을 하나 넣어볼게요. 자, 시간이 지나면 몰려들지 않을까요? 오, 친구가 벌써 관심을, 한 마리가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쥐며느리 친구가 지금 관심을 보이죠? 자, 어떻게 보면 개밥 같은 경우에도 냄새가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 쥐며느리가 좋아할 법도 해요. 이제 공벌레가 뭐 곰팡이나 뭐 유기물, 노폐물 뭐 다 분해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더 좋은 친구도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꼼틀꼼틀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진드기가 아니라요, 바로 톡톡이라는 친구인데요. 확대된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고, 말 그대로 곰팡이랑 응가, 노폐물을 진짜 분해를 공벌레보다 더 잘 시켜주는 아이들입니다. 가끔 사슴벌레나 우리 크레스트 개코 사육장에서 나오는 친구들인데, 가끔 이걸 보고 진드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죠 하시는데, 오히려 사육장을 청결하게 해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도 여기 공벌레들이랑 같이 사육을 하기 위해서 좀 열어놓도록 할게요. 아, 톡톡이도 일부러 판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이 조금 낯선지 먹질 않네요. 자, 우선은 우리 공벌레들 제가 여기다 넣어서 사육을 시작을 하고, 나중에 새끼들을 낳거나 그러면은 그것 또한 제가 영상을 또 찍도록 할게요.
여기 친구들이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게 굉장히 이제 깨끗한 곤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먹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곤충 죽은 거 아니면 파충류 응가 아니면 개밥 이런 걸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달달한 이런 곤충 젤리 같은 것도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벌레랑 지며느리 톡톡이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쁘지만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